할렐루야. 오늘 묵상하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니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쉼이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윗 왕의 겸손함과 영적인 통찰력에 대해 보여주며 교훈합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도망하는 과정에서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에게 저주받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피 흘리는 자라며 돌을 던지고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의 충신이었던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자는 제안에도 거절하고 그의 저주가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서 이와 같은 비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고난을 견디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 묵상해 보려 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다윗에게 퍼붓는 시므이의 비난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피 흘리는 자, 다시 말해 살인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므이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당시 베냐민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과 아브넬 그리고 이스보셋의 죽음의 배후에 다윗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저주했으며 이스보셋을 죽인 자를 처형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때로는 억울한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라도 당하거나 분노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다윗조차도 오해받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땅을 살아가며 찾아오는 오해와 비난은 불가피하게 우리 생활의 일부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악한 영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순간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오해와 비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윗은 오해와 비난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분노나 복수를 택하지 않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 자신을 점검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에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윗은 비록 사람들이 그를 살인자라고 불렀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움직이고 그의 사랑과 용서를 행했습니다. 셋째, 비난과 오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비난하는 자에게 용서의 손을 내밀며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용서와 사랑이 고통과 오해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임을 기억했습니다. 이렇게 오해와 비난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용서와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일을 계속하고 또 묵묵히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송도의 본분입니다. 본문의 다윗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겸손과 통찰력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엘의 말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고 또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인 그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죄의 대가로서 시므의 저주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또 그로 인해 발생한 고통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다윗이 자신이 받은 고난에 집중하지 않고 또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에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난이란 현장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윗처럼 고난을 통해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인정하시고 그 고통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려 합니다. 따라서 고난이 찾아올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분명한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분명 우리의 힘의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능력은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에 우리와 협력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시련은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때로는 외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결정과 행동 때문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에 직면할 때 우리의 반응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와 돌을 던지는 공격에 직면했을 때 그에게 복수하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오해와 비난을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 그 죄로 인해 발생한 고난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도 고난과 시련 앞에 불평하고 또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힘겹게 노력할 수도 있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상황, 고민, 심지어 죄의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 동안 나의 삶에 어떤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염려와 분노로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바라보는 모습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선한 계획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이를 통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신천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해하고 지금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